우리 엄마야도 성격이 되게 강하다. 네. 아닌 꼴은 못 봐. 네. 그리고 우리 아빠야도 그래. 예의 범절을 너무 중시하고 완전. 너무 틀에 박히고 너무 맞아. 각에 이렇게 맞아. 받친 두 분이셔요. 맞아. 그래서 두 분은 주기 잘 맞는다라고 네. 치긴 하지만 서로도 안줄 때는 안 좋아. 근데 엄마 그게 내 자손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친 거 아세요, 혹시? 왜? 내 자손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각져 있고 틀에 박혀 있고 좀 뭐라 그래야 되죠? 이게 자유롭게 활동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부족하게 크다라고 해야 되나? 그렇게 보여지면서 우리 여기 큰 아이 자손이 지금 늦결을 보면 마음에서 내면에서 화가 너무 많이 차 있어. 얘가 지금 어떻게 이거를 분출해야 될지 어떻게 폭발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나는 이러다가 이 아이가 과한 행동으로 피해를 줄까? 혹은 자기 자신한테 피해를 줄까라고 그게 순간에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해요. 그리고 이 아이가 어릴 적에 10대 이제 갓 넘어갔을 때부터 친구들 상간에 말로다가 먼저 시비가 껴지면서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놀림거리도 됐었고, 그리고 뭐라 그래야 돼? 괴롭힘의 대상도 됐었고, 이 아이도 내 부모 그 영향이 안 가진 않았어. 아닌 건 따져야 되고, 맞으면 맞다라고 해야 되고, 자기가 정의에 부리타갖고 막 아닌 행동들은 또 가서 막 이래야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작이 된것 같아요. 내가 봤을 땐. 이 아이가 지금 불안장애를 너무 많이 안고 있고, 잘못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근데 실제로 나는 무슨 알약 같은 게 보여. 그러면서 이 아이가 먹고 있는 약이 있나요, 지금? 예, 그냥 정신과 정신과야? 불안장애약. 불안장애야. 그리고 얘 학교 안 가고 싶단 말안 해? 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막 그런 욕구가 너무 많이 지금 있는데요? 학교 안 다녀. 그러면은 유학 그 보내. 자퇴한 거예요? 유학 보낼 거야? 엄마, 차라리 진작에 보내지 그랬어. 근데 그게 14살, 15살에 보내지 그랬어. 기회가 없었던 거 아니라는데. 싫어했어. 그때 자기가 가기 싫어했는데 지금은 본인 저는 이런 상태를 못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되게 가고 싶어 해요. 왠지 알아, 엄마? 왜요? 한국에서는 내가 내 직거리대로 할 수가 있는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. 왜? 집에서도 힘들고, 학교에서도 힘들고, 사적으로 만나는 친구들한테도 자기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내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기보다는 내 스스로 내가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는 친구야.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보호 방식이 말안 하고 입 다물고, 티안 내고, 그냥 아무런 감정 표현 안 하고 하면서 억누르고 억누르고 참았던 게 이 아이 마음의 병이 됐고, 그게 시작이 된게내 엄마 아빠한테 무슨 대화를 해도 엄마 아빠만의 그 머릿속에 원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룰을 깰 수가 없어, 자기 말로는. 얘가 말빨이 약하다고 본인은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. 그래서 어차피 말할 거안 들어주는데, 뭐 어차피 말할 거 엄마 아빠 입엔 말이 답이 정해져 있는데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래요.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는 더 이상 이곳에서는 내 영역을 펼치지 못하고 나만의 공간이 없구나. 집에 있어도 불안해. 집에 있어도 편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엄마 얘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로가 있고 엄마네 부모님이 보낼 수 있는 그게 있다라고 하면 난 보냈으면 좋겠어. 그런 데 가면 잘 할, 그러니까 잘할 좀, 수 있어요. 왜 엄마 눈에는 지금 내가 불안장애도 약도 먹고 있고 이게 언제 어떻게 나쁘게 변출되지 못하고 혼자 냅두면은 그걸 막아줄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. 오히려 이 아이가 마음에서 나 가겠노라라는 마음을 결정을 해줬다면 막 그걸 이제는 존중을 해줘야 돼요. 왜? 얘는 그럴 자신이 없으면 간다라고도 말을 안 못했을 그 중학교 거예요. 때한번 그쵸? 얘기했을 때안 간다고 근데 원래 사실상 그때 내보냈어야 돼. 그랬으면 이 아이가 이런 마음에 불안증이라든가 정신적으로 문제라든가 마음속에 화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을 친구예요. 왜? 얘는 원래 공부 펜대를 잡고 있어야 될 아이인데 펜대를 잡지를 못하는 거야. 그냥 누구도 못 믿겠어. 나가면 그게 변화하면서 조금, 그러니까 얘가 사주상 밖에랑, 그러니까 해외랑 더잘 맞고, 맞아요. 그래요? 그럼 네. 인연도 잘 맞고, 가서 그쵸. 펜대도 잡을 수 있고, 그쵸. 마음도 진정이 왜 되고. 본인이 그냥 도망가듯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꿈을 펼치기 위해서 찾다가 찾다가 찾다 보니까
아무도 내가 알지 않는 그런 거 있죠. 알지 않는 사람,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내 새로운 성격으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요. 이해 가죠?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알겠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하지. 그거, 불안하고 어떻게 확률,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. 근데 엄마 그 부모님 불안한 마음으로 이 아이 또 발목 잡잖아? 얘 약 먹는 거 배로 추가되고 얘 그나마도 바깥에 나가려고 생각하는 거 집안에 더 묶어놓는 격이에요. 난 그냥 치료 받으면서 보냈으면 좋겠어. 가서는 그래도 꿈을 그치. 펼칠 수 엄마 그리고 왜 이런 거 있잖아. 왜 기에 눌린다라는 말 있죠. 내 부모 기에 일단 먼저 눌린 거야. 1차적으로.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자존감이 살짝 꺾여 있고 내 동생한테 내가 밀렸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. 왜? 얘는 되게 똑똑똑똑하고 할 말 다 하고 막 이러는 친구거든요. 그래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뭔가를 엄마 아빠 하는 말이 안 맞으면 얘는 따질 친구인데 얘는 못 따졌어 그동안에. 왜? 그냥 내내 했던 착한 아들이거든. 근데 그거를 못 했는데 얘는 잘하는 거야 동생은. 그거에 있어서 부모님은 또 의사소통이 되면서 막 그래 들어줄게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한테 그게 안 먹혔거든. 그거에 있어서 동생한테도 위기의식도 많았고요. 라이벌 의식도 있었단 말이야. 아마 사이가 엄청 좋지는 않으실 거야 두 분이서. 이 형제끼리. 그쵸? 응이 아니라. 처음은 그러다가 이제 조금 점점 이제 크니까 그래도 나름 의지해. 그나마 다행이네.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고요.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원래 내 성격을 찾고 싶은 거야. 근데 기에 눌려 있으니까 내가 아는 곳에서 내가 아는 환경에서는 내 이게 기량이 안 펼쳐지는 거야. 이 기가 뻗칠 수가 없는 거예요.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를 모르는 곳에서 내 본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. 저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. 가면 엄마 어쨌든 갈 거로 정해져 있고요. 아 그래요? 네. 가요? 다행이다. 근데 갔을 때 불안하니까 전부로 온 거구나. 네. 엄마 불안하게 생각 안 하셔도 너무 감사해요. 돼요. 딱 2년만 이 아이가 거기에서 왜 외롭지 않겠어요. 왜 힘들지 않겠어. 새로운 인생을 다시 본인은 살아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게끔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아마 분명히 많이 50% 이상 60% 70%까지 괜찮으실 거야. 그러니까 격려 좀 많이 해줘. 너가 그렇게 해서 갈 수 있겠어? 너가 그 상태로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겠어가 아니라 너가 그렇지만 엄마 가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. 용기 내고 힘내. 혹여나 힘들면 엄마 아빠한테 얼마든지 SOS 청해. 엄마 아빠는 무조건 너 믿어.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동안은 그런 게 없었어. 그냥 잘못될까 봐, 애 잘못될까 봐 마지막에서 이 아이 요구 들어줘서 학교 안 보낸 것밖에 없어. 맞죠? 네. 안 맞았던 것 같아. 되게 학교가 굉장히 한국 학교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계속 표출을 하는데 얘는 자유로운 영혼이어야 되거든. 그러니까 저가 공감이 좀 안 되는 거야. 왜냐면 열심히 하고 불만을 표출하면 모르는데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왜냐면 자기 내가 아까 그랬잖아. 하면서. 엄마 아빠는 원리 원칙 규율 성실하게 살았어. 이런 거 진짜 딱 1부터 10까지 차례 착착착착 가야 되는 성격인데 그치. 근데 얘는 1로 갔다 3도 갔다가 2로 갔다가 1 다시 갔다가 이러는 친구인데 그거를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애 아이를 캐치를 못하고 무조건 나무라라고 한 거. 너 왜 이거 하다 저거 해? 왜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해? 이건 아니지. 1부터 다시 시작해. 얘는 일 하기 싫은데 야 왜 2부터 해? 이러면서 이 아이 길을 다 그러니까 눌러놨잖아.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대로 책을 보는데 얘는 펼쳐진 대로 보는 그래. 거고 약간 그런 스타일인 거를 알기도 할 뿐더러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런 스타일인 거가 한국 사회에서 한국 학교 사회에서나 이런 엄마나 가정이나 이런 데서 인정받을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. 맞아. 얘 스타일 그러니까 진작에 자체가. 조금 해외로 엄마 아빠가 좀 열렸었다면 이 아이를 일찌감치 그쪽으로 보내서 했으면 너무 그러니까, 좋았을걸. 아니, 그래서 어렸을 때 성격도 안 좋고 괜히 하길래 저는 대학 그러니까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가라고 했을 때 왜인 줄 알아? 엄마 아빠가 자꾸 기 눌렀다고 해서 미안해. 기를 눌렀으니까 내가 가서 어떻게 하지? 라는 걱정을 얘가 먼저 생각했던 거야. 왜? 엄마 아빠 말 들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. 내가 하는 건 다 틀리거든. 근데 내가 어떻게 혼자 가서 거기서 이겨내. 근데 커서 막 자기가 엄마 아빠 사는 대로 살아보니까 내가 미치겠거든. 이거 아니거든. 머리 커서 생각해보니까. 그러니까 이제라도 자기는 가겠다라는 거야.
난 그래서 이제라도 가겠다고 마음 먹고 용기 가진 이 친구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, 엄마. 지금은 완전히 본인은 그쵸? 가고 싶어 하고 갈 수 있는 루트도 생겼고 결정도 된 상태. 어, 그리고 의욕이 넘쳐. 그래서 이 나쁜 기운을 차라리 거기 가서 그걸로 폭파시켰으면 좋겠어. 얘, 엄마 믿어도 돼요. 얘 그렇게 모난 애 아니야. 절대로. 그냥 엄만 뒤에서 이 아이 잘 되게 빌어주기만 해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네, 더 이상. 네. 그리고 이 자손한테만 너무 치우치지 마요. 그렇다라고 네, 해서. 이 아이한테. 얘도 해외를 보내야 될까요? 누구 둘째? 네. 둘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네. 보내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. 조금 많이 달라, 성향상이. 다르긴 다른데, 네. 그 얘도 뭐 그렇게. 본인이 가겠다라고 하면은. 인정받을 것 같지는 않아서. 어. 근데 그것도 엄마 아빠가 결정하지 마. 네. 어, 이 아이가 가겠다라고 하면. 형 가는 끝에다가 나중에라도 보내면 상관이 없는데 막 어거지로 껴넣어갖고 해서 하면 이 아이도 또 망쳐. 안 보내도 되라 애 보내갖고 또 바보 만들지 네. 말고 네.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. 가겠다고 하면. 네. 그쵸. 지금 여기 사회에서는 얘는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소갈이 하거나 문제 있거나 하진 않아. 그래도 왜냐면 자기 의견을 다 얘기를 해, 이 친구는. 싫으면 싫다, 좋으면 좋다, 즐거우면 즐겁다. 근데 집에서는 조금 입 다문 격인 있는데 사춘기 온 것 같아요. 근데 엄마 아빠가 일단은 엄해. 집안 분위기 자체가 조금 뭔가 규칙적이고 뭔가 이게 무거워.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로 느끼는 거예요. 그쵸. 나 그렇게까지 하지. 근데 엄마 아빠는 그게 편하거든.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아닌가 봐.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제라도 엄마가 알아주고 조금 이렇게 딱딱하게만 고상하게만 너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으니까. 그렇죠.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. 그렇게 뒷바라지 할 수 있을까요? 저희 신랑이 해외 우선은 하나 보내는 거는. 근데 엄마 얘가 생각이 없는 애가 아니라 무조건 가갖고 뭐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는 것만 바라는 게 아닐 거예요. 그리고 얘는 웬만하면은 안 나오겠다라고 하면 부르지 마. 안 나올 것 같아. 거기서 지가 어느 정도 공부해놓고 난 거기서 뭐 일도 하고 알바라도 해서 이런 식으로 거기서 정착할 아이지 한국에 들어오고 싶지가 않아요. 그럼 맞아요. 그러니까 외국에 있으면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만 잘 빌어주세요. 그러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뒷바라지 하실 수 있어. 힘들겠지만 한국 내에서 사고치고 걱정 근심으로 막 있는 아이 뒷바라지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실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네.